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화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렬입니다. 자, 오늘은 봄이라 쑥국이에요, 쑥국. 뻐국이도 아니고 쑥국입니다, 오늘. 동생들하고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밥 푸고 너는 국 푸고. 밥부터 푸면 너는 국 푸더라. 됐어. 조금씩 푸고, 조금씩. 쑥국이 오늘 쑥국. 쑥국 냄새가 장난 아니야. 이거 저번에 한번 먹고 내가, 와. 향이 여기까지 올라오네. 어, 뜨거워, 씨. 뜨겁지. 바로 팔팔 끓인 거 봤는데. 와. 와. 깻잎이 맛있어. 맛있다. 와. 향이 제대로 나네. 국물도 없지 먹냐. 한끼는 오늘 군대기만 먹자. 우리 이 먹었다가 상처나면 이거 쑥 쪄가지고 딱 이렇게 지혈을 얻는 뒤 이거 뱃속에도 들어가면 위장병 있는 사람은 다 낫겠어. 피 안 나고. 맞아, 이거 지혈제예요. 그리고 형, 우리 저희 아카시아에서 옛날에 수염하고 놀을 때 쑥 귀에다 넣었잖아. 마른 물 들어가지 말라고. 마른 쑥 그렇게 해서 귀에 놔두면 물이 안 들어갔지. 그리고 옛날에 성추령 승곤형이 쑥 키웠잖아요. 아, 쑥이지? 거식 쑥. 인진쑥. 인진쑥. 네, 인진쑥. 아버지 그 지금도 드시잖아. 그건 잇모초. 그건 잇모초요? 손모초. 어? 잇모초. 그래? 소화 이거 소화 잘 되라고. 쑥 종류가 많아. 아, 이모초도 있고, 선모초도 있고, 인진쑥도 있고, 뭐, 약쑥도 있고. 일반 쑥이 약쑥 아니야? 저희 어머님은요, 쑥국을 끓여줄 때 김치를 같이 조금 넣어요. 그러면은 맛이 훨씬 맛있어요. 한번 그렇게 끓여 드셔보세요. 그 된장도 살짝 끓고.
진짜 맛있다. 그리고 형, 엄마가 쑥버무리랑 쑥개떡이랑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. 아, 요, 올해도 또 할 거지만요. 저희 어머니가 해도 줘요. 시원하네. 김치를 넣는데도 또 김치를 넣어서 먹네. 날뜨다? 어떤 분은 이거 쑥하고 된장만 넣고 끓인다고 그러더만. 김치를 좀 넣어야 약간 시원한 맛이 있어요. 더 맛있어. 형 오늘 눈 갈아야지. 승근님 굴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네. 다 갈아줍니다 형이 예전에. 아 가워. 우리 건 안 가라. 우리 건 안 가라. 우리 건 안 가라? 형이 가라? 진짜 고생했어.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 쟁기 구름마에다 쟁기 해가지고 이. 구름마에다가 소에다 쟁기. 이게 소 구름마에다가 쟁기를 싣고 가야잖아. 그래가지고. 그렇게까지. 지게에다 쟁기 치고 가고. 응, 지게에다도 치고 갔지. 아뜨면. 아. 국물. 국물이 좋아. 아, 이천장 타진 것 같네. 아, 진짜 쑥쑥쑥하네. 자, 너 생기질 입었냐 안 입었냐? 아, 입었어. 그냥 그 아니, 후박, 조금 말고 수박 겉핥기. 어? 해보기는 전기 이러고 잡아봤지. 근데 밭이 잘 안 가르지 어렸을 때가. 힘이 없는 게. 나는 많이 있어. 할머니 집 거리로 막 갈고 막 그랬어. 김치는 줘. 그만 먹어? 응. 그만 먹으면 조금만 조금만. 김치는 물 좀 퍼줘. 너무 맛있네. 옛날 같이 어라고 하면 형 지금 걸음 내려면 사람 잡지. 한 달간 걸음만 내. 내가 봤어. 한 달로 되겠어? 어림도 없다. 그 사바고 산치 뭐 깽이 아니 고수랑 허크 이런 거 다 동원해갖고 했는데 어림도 없어. 한 달이 뭐여. 굶마? 굶마 했다 뭐. 네. 해도 안 해. 지금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.
쑥도 쑥게 키우다 아니야. 그지? 하다 보면 싼 거거든요. 흥추령 오웅이 그거는 또 옛날에도 많이 키웠다고 그러더만. 콧두레가 바닥으로 한 바닥이 넘는 데야, 콧두레만. 아, 태훈가 그분? 아니. 그거가 형아니고. 맞아. 아, 원래 그 집이가 부잣집이야. 속이 다 시원하네. 그냥 땀도 탁 나가지고 몸이 탁. 차. 몸에 좋은 게 들어가서 응악 땀나네. 그니까 몸이 확 올라오네. 아유. 나 아침에 카레밥 그런 막 비벼서 먹었는데. 침이 또 나오네. 먹고 있는데. 아유, 물이랑 뭐 천천히. 당초는 좀 쌀쌀한 것 같은데. 아, 이제 안 그래요. 그냥 뜨거운 거 먹고 저기 햇빛에 살짝 붙이는 것은. 이거지. 진짜 맛있어. 먹었냐? 잘 먹었네요. 자, 오늘도 여름에는 뻐꾸기가 많이 울고 지금은 봄에는 쑥국 우리가 동생들하고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부자 되시고 사랑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또 거꾸로 한 번 더 가.